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모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일,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주신 일 등 모든 일을 기억하게 했죠. 그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집트를 떠올리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이집트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홍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경배하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저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짐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 돌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믿음의 사명을 남기셨어요.